끝났어요? 오케이. 아, 아바이 연설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온 듣다가 지쳐요. 아이고, 제발 살려줘서. 아니, 아니, 지금. 알았어,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해, 진짜. 안녕하세요. 남한 남자 김종필. 네, 북한 여자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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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아바이 동지를 모시고 제가 어떤 내용을 할지는 아바이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바이한테 보여줄 영상이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던 그 방직공장에 출근하던 그 애기 엄마 기억하지? 그 애기 엄마 공장에서 이제 있은 일인데 그 공장에 하루 일과를 하고 하루 마치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하고 끝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들러서 무엇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좀 볼 예정인데 그래 한번 보자. 아바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 영상을 기대를 하면서도 차선에 너무 보고파서 나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제가 아예 안 보였습니다. 자 지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금 생활총화를 지금 났었는 거야. 생활총화? 이게 우리 탈북자들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총화 많이 한다고.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 수출을 이렇게 저거 정리하고 여기에 지금 생활총화 요거는 지금 사업 수출인데 요 생활총화에다가 일부분을 하루 일과를 생활총화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근데 이 방직 공장의 역사가 좀 생각보다 좀 깊어. 이런 사회 공장에도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 옹호. 빨리 모입시다. 군부대보다도 더 심한 거지. 빨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장군님이야 뭐 차별이 없어. 맞아. 그리고 옷을 이렇게 다 단체로, 그러니까 100% 다 기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수동식 기록을 상당히 많이 하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이러고 나와서 다 총화 짓는다 말이야. 오늘 수요일 총화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무들이 아침 기대 준비 사업부터 진행하고 생산에 참가했기 때문에 오늘 생산에서 한 건의 단 한 건의 수입이 어작도 없이 100% 생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모범으로 본다면 이주에서 고눈별 황순이 동무들 모범 쪽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먼 동무들이 내일 생산해서 이 동무들 모범을 따라가서 생산에 참가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말해. 이건 빨리 돌린 게 아니야. 청와에서 제기할 것이 있습니까? 왜? 네가 하는 게 군대가지. 세부적으로 생산문화, 생활문화,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현장에 지금 다 이게 우리 이게 조장들을 노동자들 생활 조건, 생산 조건을 정확히 우리가 보장하는 게 작반정부의 임무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꾸리고 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예, 주선을 틀어주고 나간다.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 그날 하루 계획에 맞게 이걸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성과. 그래서 지난번 영상 보였을 때도 이게 경쟁도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 경쟁도표를 이렇게 하루 일과 끝난 다음에 다 기록을 해서 이거 경쟁도표를 올려주는데 이게 어찌 보면 어린이집에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 그 유치원에서 먼저 봤는데. 근데 이 성인들이 하는 게 그리고 소장들은 마지막에 지금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업 수첩은 거기다 다 밀어냈는데 그 얘네가 일할 때 지금 이 방송 같은 이 내용이 이 방송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야. 소장님은 최고 사람이 군에 관련된 북한에 관련된 당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지금 스피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맞아. 김일성 동상에서 청소를 하네. 끝나. 하루 일과를 끝나면 하루 일과 시작하기 아침에도 한 번 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도 또 한 번 돌려. 그래서 청소를 해. 근데 누가 청소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가서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지. 학교에도 기록을 남기고 여기에도 기록을 남기고 여기에 이런 것도 왔다 간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공장 내에서 충성의 노래모임. 이 충성의 노래모임은 일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직장들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이런 휴식 시간에 이런 걸 노래모임을 항상 잘 조금 시켜. 이게 오락 시간이 아니고? 오락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하다가 휴식 시간에는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들의 100% 김일성 우상, 김정은 우상 이런 노래들을 다 부르는 거야. 충성.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자나 깨나 그냥 오지. 그렇지. 거기에 매여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보여주자는 게 바로 그거거든. 쉬는 시간은 다른 생각을 못 하지. 할 틈이 없지. 아침에 눈 떠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주자는 거는 지난번에 아바이가 영상을 봤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그 청소하는 거 보고 아바이 충격 먹었다잖아.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공장에 출근해서부터 하루 일과를 일하는 일터에도 김일성, 김정일에 관련된 포스터들 가는 곳마다 초상화가 다 있는 속에서 일하다가 휴식 시간에도 이자같이 충성의 노래 모임 같은 그런 노래를 불러. 그리고 그 경쟁도표도 그 옆에 군 관련된 포스터가 왜 있냐면 항상 전투적으로 살자.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오직 전투적, 전투적. 그래서 전투가 많은 거야. 전투적이라고 하면은 전쟁, 전투를 하는, 하면서. 그 전투라는 건 일상이 다 전투인 거야. 죽기 살기로 이제. 그리고 아침 시작 일과부터 이 동상 관련해서 청소하는 거 정말로 1년 365날 부지런히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이 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입당하는 거야. 이런 기록.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피를 빨아 피를 빨아. 한국의 회사들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아니지만 자기 자식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뭐 불공들인다든지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잖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뭐, 매일 기도를 드리니, 뭐, 이제. 아, 나 그거하고 또 생각도 못했어.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나 그거 뉴스로도 봤고, 네, 많이 봤어. 지금도 입학 때 되면은, 그 어머나들이 그냥 그 대구 같은 데는 무슨 뭐 바위에다가 가서 뭐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하고 비슷한 심리지, 이게. 물론 제가 여기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잘 되는 거는 이 정권에 충성을 해서 충성심을 완전히 보여서 내가 그걸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이 바로 당원 입당이 되는 거잖아. 그거를 위한 정성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입학과 관계되거나 취직과 관계되거나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뭐 어디 불공을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사회 체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맹세해서 그 대가로다가 당원이 입당돼서 인정받고 그 사회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공을 들이잖아. 그것을 봤을 때 참 너무 철저하게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옮겨매야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일랭크 기사를 보면서 당신이 야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평양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비교가 돼?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 시골의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더 여유가 없지. 이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 방직공장이라는 곳에서 그래도 배급을 어느 정도는 줘. 100%는 아니라도. 왜냐면 평양 방직공장이 그나마 북한에서 아주 큰 공장 공장이고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공장이고 이런 공장들은 정전이 돼도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오는 그렇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에서 이 일가는 어찌 보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북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우상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렇지. 거지. 왜냐면 최소한 걱정이 없잖아. 인간이면 먹을 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 진짜 이게 어느 하루 이틀에 몸에 뵌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대를 이어서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나왔을까 말이야. 김일성 오래됐지. 지금 김정은까지 그렇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거기에 딱 체질화돼 있는 거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바이? 통일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먼저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신의주라든지 회영이라든지 그쪽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무슨 계획이니 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란 말이야. 다르고 그게 좀 피로감을 다 느꼈어. 지방 사람들은. 근데 이 회영 사람들도 아마 그거를 여기서 나타낸 그런 영상이 없었을 뿐이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나라 어려우면 보통 보면 먼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정권 유지를 체제 유지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모든 사업과 또 군사력 집중 핵 개발 그런데 우선한단 말이지. 민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를 계속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데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게 북한 체제라는 생각이겠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남한은 그 사람들 생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뭘 원한다, 여론이 어떻게 나간다면 벌써 그냥 뭐 법까지 바꿔가면서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니들 꼼짝도 하지 마. 내 말대로 요대로 해놔가지고 여기 벗어나면 죽으니까 요대로 해야 돼. 로버트 형의 사람들을 만드나? 로버트가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인 독재야. 극단적인 독재. 파쇼도 이랬나? 히틀러도? 훨씬 이거보다 못했지. 아, 그럼 히틀러보다 지금 더한 히틀러 거야? 시대 때는 선전성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붕뜨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서 딸려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자기들 머리에 2차 대전에 완전 주동자가 돼버렸잖아. 그 자기들이 정식으로 그 히틀러를 수상으로다 선거해서 됐어. 선거가서. 아~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뭐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선전선동술로 국민들을 완전히 그 애국주의니 뭐지 국민주의니 이제 그걸 민족을 내세워서 그 자기 정권을 우월성을 세우고 나라의 민족을 우월성을 세워서 전쟁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다 지식인도 다 그냥 전쟁에 참여해서 히틀러의 독재 체제를 같이 따라갔단 말이야. 아,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건 최소한의 선동계 현업이 돼서 그렇지. 자발적으로 따라간 거잖아. 선전선동에 따라갔지. 근데 북한은 선전선동 플러스 통제 감시 철권 통제라서 완전히 히틀러도 게시타포라고 그 비밀 경찰 조직이 있었어. 물론 이제 그 빠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 필수의 독재에서는 그 필요해. 북한에서는 그게 2중 3중으로 감시하고 완전히 감시 체제가 통제. 지금 아까도 뭐 생활 총화를 했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업무에 대해서 아 이렇게 업무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표하는 거를 어떻게 이끈다. 이제 그러면 순 업무적인 일을 한단 말이야. 이 성과를 위해서. 이거는 성과 플러스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같이 묶어버렸어. 전쟁, 전투라는 개념이잖아. 전투는 저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 개념으로 지금 모든 걸 내버려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쫓기지. 선전선동에 또 공매이지. 뭐 또 나가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리는 방법은 충성을 열심히 해서 동상 앞에서 열심히 닦고 이렇게 액자도 딱 그렇게 충성을 아빠 이거 열받으니까 이게 멈추질 않네.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계속. 아니, 그래서 내가 문제되는 거는 그 북한, 아니 북한의 그 문제되는 게 어떤 고리를 하나라도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거에 저 우리가 저 통일로 가는 길에 하나의 하나로 한 단계가 된다고 생각해. 끝났어요? 오케이. 아, 아바이 연설 이제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듣다가 지쳐요. 아이고, 제발 살려줘서. 아니, 아니, 지금. 알았어, 또다시 시작하려고 해, 진짜.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북한의 그 짧은 영상을 보였을 때면 아바이가 열받아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네. 여러분 공감되시고 또 남겨주실 의견이 있다면 꼭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바이 릴렉스 좀 시키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 소개를 까먹었어 이 아바이가. 남한 남자 김종필 북한 여자 김종필 똑바로 하라. 감사합니다. 인사는 바로 해.